이해찬 대표 얘기 좀 해줄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촛불 드는 산타 모들 있지. 저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분명하게 제 입장을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혼란스러울 때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떳떳하고 그러면 오히려 당을 스스로 잠시 탈당했다가 다시 돌아오면 더큰 정치인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갖고 저는 경찰 수사가, 끝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을 때 저는 이재명 지사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는 게 오히려 본인한테도 좋다 그러면서 양쪽에게 욕 존나 먹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해찬 대표가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 그말 기억나세요? 그 김경수 지사가 백의종군한 것은 1타 3피를 노렸다. 일단은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때 이해찬 당대표가 이재명 지사는 법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징계를 안 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지사도 백의종군을 선언을 했어. 이재명 지사가 백의종군을 선언하니까 이해찬 당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징계를 보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거기에 이제 당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머무뒀다, 머무뒀다 하는 애들이 신처럼 모시는 김경수도 백의종군을 했고, 결국은 그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으로 난 받아들였고. 그러면, 쟤네들이 이해찬 당대표 왜 물러나라 그래요? 생각해봐. 저 갈라치기 세력들이 이해찬 당대표 왜 물러나라 그래요? 이해찬 당대표 물러나가라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재명 감싸고 돈다고 하는 거잖아. 이재명 출당 안, 징계 안 하고 출당 안 시키고 감싸고 돈다 그러면서 지금 물러나가라는 거잖아, 지금. 저, 아니, 머무뒀다, 머무뒀다 하는 새끼들이 겉으로 뭐라 그래. 이재명, 찢! 하면서 이해찬이가 이재명 감싸고 돈다. 그것 때문에 물러나가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해찬 당대표 입장에서는 왜 그러면 이재명을 출당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응?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치 국회의원 7선이지. 그치? 국회의원 7선이야. 그분이 왜 이재명을 절대 내보내지 않은 줄 아세요? 딴거 아니야.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이 20년 집권 플랜이라는 거 얘기했죠. 이해찬 당대표가 민주당이 20년을 집권해야 된다 그랬잖아. 왜 이해찬 당대표가 이재명 지사를 내치지 않냐면 이인재 때문에 그런 거야. 이인재. 오, 이건 뭐지? 이인재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이회창이랑 붙었을 때 40만 표 차이로 이겼어. 그치? 만약에 민주당에서 지금 이해찬 당대표가 이재명을 출당시키거나 쫓아내면 나는 최근에 이걸 분석을 한 거야. 쟤네가 왜 자꾸 이해찬을 당대표를 물러나게 하냐. 결국은 봐봐요. 이재명밖에 모르는 지지자들이 5%는 돼. 그치? 이재명밖에 모르는 사람, 문재인 대통령도 안 보이고, 이재명밖에 모르는 유권자가 5%는 돼. 그러면, 이거는 다 이해찬의 정치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정치 경험에서. 이재명을 출당시켰다가, 이재명이 또 다른 당을 창당해서, 혹시나 대선에 나올 경우에, 이재명 지사가 갖고 가는 표는 어마어마한 거야. 유권자의 5%면 몇 표야? 적어도 몇백만 표로 가져가는 거 아니야? 가장 어떻게 보면 이인재 학습 효과야 이건. 그기도 문제 그런 걸 떠나서 이해찬은 20년 집권 플랜을 생각하고 있는데 장기 집권의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지사에 대한 묻지마식 콘크리트 지지가 최소 5% 이상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를 제명시킨다 그러면
차기 대선에서 여야 박빙의 대결로 갈 경우 이재명 지사가 출마하냐 아냐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는 거야. 그치? 생각해봐. 차기에 20년 집권 플랜을 갖고 있는데 이 여야가 박빙이야, 후보가. 근데 모든 관심은 이재명 출마가 되냐 아니냐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지. 이슈가 다른 데로 흘러버리면 어? 이게 1997년 대선에서 그랬잖아. 김대중 대통령이 440만 표로 이길 때 이인재가 몇 표 가져갔어? 이인재가 500만 표 가져갔어.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이재명을 껴안고 있는 게 민주당의 장기 집권에서는 유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재명을 내치지 않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봐. 저 작전 세력들이 볼 땐 어때? 이재명이 탈당하고 이재명을 내쫓는 순간 어떻게 돼? 민주진영에 이재명밖에 모르는 민주당의 지지율은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말 바꾸는 게 아니라, 어? 나는 이재명 지사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더 큰 정신이 될 거라고 나는 출당을 요구했었어. 그런 사람이야. 그러나 왜 쟤네들이 끊임없이 이해찬을 공격하나를 봤지? 딴 게 아니지. 이해찬은 정치 9단이고 정치 10단이다 보니까 이해찬이가 이재명을 감싸고 쟤네 말대로 내쫓지 않고 있어. 이해찬 대표가 이재명이 나가는 순간 어떻게 해? 이재명밖에 모르는 콘크리트 지지율 5%가 떨어져 나가고 플러스 알파 2, 3%가 붙는다 그러면 이거는 여야 박빙으로 갈 수 있는 다음 만약에 대선이 점쳐질 경우에 모든 시선은 이재명이 출마하냐 안 하냐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쟤네들은 만약에 저래서 쟤네들이 내가 작전 세력들이 첫 번째 공격이 언제 들어올 것이다? 4.13 총선. 아, 4.13. 그러니까 요번에 4월에 있을 재보궐. 이번에 4월에 있을 재보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역구가 굉장히 많아요. 자유한국당 의원 그 인천뿐만 아니라 경북, 경남 막 이런 지역에서 많이 열려요. 그때 만약에 총 재보궐 패배 책임지고 이해찬은 물러나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비대위 체제로 갖고 얘네들은 김진표를 안 치고 싶은 거야. 김진표는 누구야? 바로 이재명 엊그제도 인터뷰에서 뭐라 그래? 나가라고 하잖아. 이재명 나가라고 하잖아. 이재명 나가면 누가 좋아해? 자유한국당이 좋아해. 현재는. 민주당 지지율 빠지거든.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나의 적이 생기는 거거든. 이해찬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민주당의 지지율을 받쳐주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같이 받쳐준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인재 학습 효과를 잘 알고 있는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이 지사가 출당시켜 반문연대 구심점의 부상에 진보... 봐봐. 만약에 이재명 지지자들이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출당하거나 민주당에서 제명됐어. 그 5%는 누구보다도 센 반문이 돼. 그러면 반문연대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누구보다도 반문연대의 구심점으로 서일 수 있는 게 이재명 지사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진보 진영의 표를 갈라치기 당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20년 장기 집권이 아닌 5년 만에 정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위기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이재명 카드를 욕을 먹더라도 버릴 수 없는 카드라고 이해찬 대표는 생각하는 거야. 지금 보면 왜 그러냐면 이재명을 이해찬이 끼안음으로써 갖고 올 수 있는 큰 그림은 뭐냐? 이재명 하면 뭐야? 최극단의 좌측에 있어. 그치? 더 심오한 분석을 해줄게. 이재명 지사는 지지층이 최극단이야. 좌측에 있어. 인정? 좌측에 있어. 그런데
민주당 경선에서 친문 후보가 나온다 그러면 이지사 경선에 출마할 거 아니야? 이길 수가 없어, 이지사가. 그렇잖아. 친문 진영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서는 이재명 지사가 경선에서는 이길 수가 없단 말이야. 이재명 지사를 잡아놓고 경선에서 누가 되든 간에 경선에 불복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응? 이해가 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를 내보내는 순간 최좌측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나간다는 거야.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이 있음으로써 극좌에 있는 사람들도 민주당에 흡수할 수 있고 오른쪽에 있는 어떤 후보들이 나와도 그 사람들을 흡수할 수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흡수할 수 있고 그런 정치 분석이 좀 새롭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근데 아직 변수가 있다. 어떤 변수가 있냐? 검찰의 기소를 했다는 것은 지금 이재명 지사가 형님 사건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잡혀 있거든. 변수는 뭐냐? 지금 이제 검찰이 어느 정도 기소를 했다는 것은 증거를 잡았다는 거야. 검찰이 증거 없이 이재명 지사를 기소를 하진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 검찰이 기소를 했다는 것은 검찰이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유죄로 나올 경우에는 경남도지사 재보궐선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21대 총선에서 경기도지사 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되는 거지. 지금 현재 보면. 하여튼 이 이해찬 대표가 지금 뭐 이재명을 감싼다 그러면서 저 민주당 앞에서 촛불 들고 있는 새끼들, 이해찬은 이런 큰 뜻을 몰라요. 이런 큰 뜻을 몰라요. 하여튼 결국은 지금 이해찬 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 지네들이 21대 총선 공천권 휘두르겠다는 거거든. 김진표가 총리한다고? 무슨 총리? 자유한국당 총리? 자유한국당 총리하면 괜찮겠다. 김진표가 민주당 뭐 자유한국당 뭐 대표로 할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하고 자유한국당 얘기하면 뭐하냐. 그 민주당 그다음 그 하여튼 이해찬 대표 여러분들 아니 내후년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 물러 이거는 경선 불복이야 이 새끼들. 김진표가 언제부터 개혁진표였는지 난 기도 안 차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이해찬 대표가 2인제 학습 효과에 의해서 20년 그 집권 플랜을 가지고 있어서 저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라도 어떻게 되든지 품고 가려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